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맞게 주님으로부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고 또한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과거 그 애굽 시절처럼 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땅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황폐화되어지고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고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어떻게 어머니가 잊겠습니까? 특별히 젖먹는 자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물론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일부 극소수의 어머니들 중에 자녀를 잊고 또 버리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하기를 사람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들이 자신들의 그 주인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새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처럼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가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손바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체 가운데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손바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누가 이름을 새겼습니까?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인 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 단순히 그냥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면서도 그분의 위치를 낮추시면서까지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종과 같이 그 손에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이죠. 이 새기는 행위는 그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항상 그들에게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손바닥이 새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손에 새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에 박힌 못으로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 굵은 대못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선명하게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그저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긴다라는 것, 여러분,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에 새기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렸습니다. 단순히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몸에 피를 다 쏟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졌는지 그 못이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지며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구원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에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주님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사랑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매일 또 오늘 하루 끊임없이 주님께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시고요.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각 나라와 또 각 땅에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